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는 이유는 오늘 한 분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전기자전거, 면허증이 필요한 전기자전거입니다. 우리가 전기자전거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자전거를 타는데 오늘 때는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없어도 된다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스로틀이라고 해서 자동 그 오토바이처럼 땡겨서나 이 종류는 땡기거는 방식이나 누르는 방식이나 아니면 돌리는 방식 대략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구동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달을 돌리는 방식은 흔히 말해서 파스 방식 뭐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방식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파스 방식 한마디로 페달을 돌릴 때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파스인데 면허증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스로틀이 달려있는 자전거일 때는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그러면 원동기 위에 이종보통 이종보통 위에 일종보통 일종보통 위에 일종대형 그 외에 추레라 레카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따고 있는 취득하려고 하는 게 이종소형 원동기가 가장 면허 중에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면허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스로틀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스로틀이 달려있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 유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로틀이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고하고 동일합니다. 자전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구동을 전기가 해줬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로틀이 달려있다면 말씀드렸던 스로틀은 세 가지 그거 중에 하나가 달려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나서도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스로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차이가 나뉘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진 않지만 면허가 없는 상황이나 면허가 취소, 정지 이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면허 정지 기간이나 면허 취소 기간에 스로틀이 있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렸을 경우는 무면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무면허와 상관없지만은 PM법이라고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법에 의해서 이제 아주 명시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PM법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왜냐면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바빠.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바쁜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P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아직 없습니다. 큰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이 진행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쉽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전기자전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전기자전거도 만 13세인가? 뭐 몇 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그 밑에는 원동기 장치, 파스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스 방식만 있어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게 너무 난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능한 건 스로틀 장치가 없는 상태의 전기자전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면허가 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면허가 정지나 취소 상태다. 취소는 상관없구나. 면허 정지 기간. 면허 정지 기간에 면허 취소가 된 상황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 무면허 상태니까. 그때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실 때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로틀이 달려있다면 면허는 꼭 취득하셔야 돼요. 원동기 면허. 근데 요즘은 원동기보다 이종 보통 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차라리 이종 보통을 따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셨을 때 내가 운전을 못한다고 했을 때 면허증을 받나봐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운전 안 할 거야 하고 면허증을 받나봐야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한테도 지금 전기자전거가 나오면서 그걸 말리고 있는 추세예요. 만약에 전기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스로틀 연세가 있으니까 스로틀로 타려고 하는데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궁금한 거나 뭐 제가 아는 게 명백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들릴 수 있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라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에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면허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